공공재인 주파수로 사업을 하는 통신 3사가 서비스 개선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5G 요금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살때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데 정말 그 정도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동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최신 휴대전화를 사려면 5G 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싼 요금제 가입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가 5G 단말기니까 요금제가 5G 요금제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말 기준 5G 요금제의 월 평균 요금은 7만여 원. 큰 부담이지만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5G 나왔을 때부터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으로? 그럼 한 달에 내는 요금은 어느 정도 돼요? 10만 원. 요금이 비싼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균 60.9GB의 데이터가 제공되지만 소비자는 고작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요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절반. 맨날 뭐 유튜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1일 5G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2%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어쩔 수 없이 5G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5G 서비스와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었다는 사람은 5.9%에 불과했습니다. 5G가 지금 요금제는 이제 굉장히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조금 불만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에 따라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G 고객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편익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통신 3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4조 원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 개편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